대화의 빈칼에 맞은 것은 그래서 승빈아 이거 무슨 뜻이야? What time does your class start? 수업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에 your class가 스타트 하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it은 보내시고 왔어요. My class가 뭐 한다? 스타트 한다. 그럼 여기 당연히 at 9 o'clock이겠죠. 이 시험 문제 의도가 뭐예요? 요즘 클락 타임은 전치사 못 쓴다. 네. at을 사용한다는 거죠. 오케이. 나 9시 정각에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클락 타임은 at이고 그 다음에 캘린더 타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할 때는 on이었죠. 그렇죠?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이런 데 쓰고 그 다음에 뭐부터 뭘 쓰죠? 그렇죠. 달 이름부터 뭐 쓴다? in을 쓴다. 그 다음에 for를 쓸 때 뭐 for를 쓸 때 for three days 이렇게 쓰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또는 뭐 for for how many days?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during은 뭐예요? during은 무슨 뜻이고 동안이란 뜻이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죠. during the day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그날 동안 그래서 어떤 것이 온다 했습니다. during 뒤에는 어떤 것 동안 during my birthday 내 생일 동안 자 계속해서 2번 밑줄 친 in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라고 묻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봅시다. they 하나씩 끊을게 하면서 they met in 2004 누가 뭐 했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여기 잘 써놨네요 필기 문제 풀면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2004년에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they meet이죠. 그 다음에 Kate is in the bedroom은 누가 다? Kate가 있다 in the bed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침실에 있대죠. 어? 지금 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일 것 같은 분위기죠. 그 다음에 we got married. 오케이 이 we got married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했단 말이죠. in July. 오케이 그래서 in Ju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또는 뭐 in what month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몇 달에 라고 묻고 싶으면 in what month did you get married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크게 봤을 때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I go swimming in summer 누가 뭐 한답니까? go doing 하면 어떻게 해석한다? 뭐 하러 가다죠.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간다 in summer 그렇죠. 또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슬슬 뭐 문제에 어떤 윤곽이 잡히죠. 어떻게 풀라는 거. Tony listens to music.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In the morning. 아침에. 됐습니까? 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does Tony listen to music?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in이냐 아니면 장소의 in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럼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We will have a part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Have a party. 이거 통째로 알아두라 했습니다.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또는 hold a party 또는 throw a party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throw 던지다 아닙니까? 파티를 던지다? 파티를 던지다라는 표현이 파티를 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throw a party, hold a party, have a party 전부 파티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 we will throw a party. 그럼 여기는 뭔 October? in October죠. 그렇죠? in October 하면 뭔 뜻이에요? 10월에 라는 뜻이죠.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달 이름부터 in 쓴다는 거죠. 10월에 파티를 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second라고 읽어야 되겠죠? second
at 2:30 PM.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어. Second at 뭐 두 번째랍니다. 몇 시 몇 분에? 6시 30분에 두 번째. 뭐 이상한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무슨 타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클락 타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치사 at이란 말이죠. 그래서 월 이름부터 in이고 클락 타임에는 at을 쓴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in과 at이죠.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치신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the gift shop is close to the museum.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누가 뭐 한답니까? 선물 가게가 있다, close to the museum. 그렇죠, 박물관 근처에 선물 가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close to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near겠죠. along은 뭔 뜻이었어요? 그래서 뭐뭐를 따라서, 보통 along 하고 많이 쓰였는 표현은 along the, 그렇죠, river라든지 이런 표현이죠. along the street 이런 것들 있습니까? 어떤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의 형태로 생긴 것을 따라서 할 때 along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 다음에 behind는 뜻이 뭐뭐 뒤에고 반대말은 바로 옆에 있네요, in front of. 그래서 behind의 같은 말은 after. 그래서 in front of의 같은 말은 before. 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across from의 뜻은 뭐뭐의 건너편에, 뭐뭐를 가로질러 뭐뭐의 건너편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은 제가 처음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요, 얘는 opposite죠. opposite, 뭐뭐의 건너편에, 뭐뭐의 맞은편에, opposite to, across from. opposite to the bakery, across from the bakery. 빵집 길 건너편에, 빵집 길 건너편에 김밥천국이 있군요. 아, 아리따움 있나? 뭐 어쨌든 여기 이쪽 길 건너면 뭐 김밥천국이고 저쪽 길 건너면 아리따움이고 뭐 그렇죠? 맞습니까? 빵집 길 건너편, 파리바게뜨 건너편 됐습니까? 아, 땀빵집 생각하고 있었나요? 예. 우리 동네 빵집이 파리바게뜨 말고 어디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옛날에 전보타운에도 있었는데.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그 집 빵 맛있었는데. 그 집 사장님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그 빵 딱 갔는데 되게 많이 보는 아줌마 아저씨가 있더라고. 빵집 사장님이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러면 he came back home까지의 뜻은 그는, 그렇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at night, 밤에, 그는 밤에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외우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in the morning, 그렇죠. 그 다음에 정각 12시에, 그런 것들,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가 뭐라고요? at, 그거는 밤 12시에고요. at dawn, 새벽에, 뭐 at midnight은 뭐 자정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새벽에, 밤 12시에,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is this bus for 대전?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버스는 대전 가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까? 맞죠. 됐습니까? for가 어디어디로 가는 이란 뜻을 있다고 했고요. 이때 보통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한 건 live하고 비교했죠. live하고 live for를 비교했었죠. live 구미하면 무슨 뜻이고 구미를 떠나는 거고, live for 구미하면 구미로 떠나는 거고,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대전 가는 겁니까? Is this bus for 대전?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I walked from my house to school.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걸어갔죠. From my house to school. 네, 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from A to B죠. from A to B 하면 무슨 뜻이에요? A부터 B까지 이런 뜻이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갔다는 얘기고 뭐 어색한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during 4 days we enjoyed the festival. during 4 days 무슨 뜻일 것 같아요? 4일 동안 누가 뭐 했다? 그렇죠. 축제를 즐겼다는 얘기죠. 이가 enjoyed 했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됐다? For 4 days 해야 되겠죠. For 4 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4 da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long did you enjoy the festival? 이라고 물었겠죠. 또는 For how many day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궁금하면 For how many days? 됐습니까? 줄여서 How long? How long 하고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묻고 싶으면 For how many days? Did you enjoy the festiva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How long did you enjoy the festival? 어쨌든 4일 동안이란 표현은 for 숫자 시간 단위 근데 앞에 for가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맞지만 보겠습니다. We'll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누가 뭐 할 거랍니까?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로? Amusement to the, to the amusement park 무슨 뜻이에요? 놀이공원으로 라는 뜻이죠. 뭐 그 뭐 무슨 랜드 이런 데 있죠. 됐습니까? 뭐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amusement park라고 합니다.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 날 놀이공원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어디로 to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has science class between PE and math. 누가 뭐 한답니까? 그가 has 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when이라고 봐도 되겠죠. when이라고 봐도 됩니다. where보다는 when이 낫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수업이 있는데? 과학 수업이 있는데 언제? 체육과 수학 사이에.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between PE and math. 둘 사이니까 between이고요. 둘 사이고 between인데 셋 이상 사이는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among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among도 우리말 해석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인데 뭐 사이에다? 셋 이상 사이에 라는 뜻이다. 지금은 둘 사이니까 between A and B를 사용했습니다. PE와 math 사이에 between PE and ma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애가 지금 화창한 날 뭘 공 같은 걸 던지네요. 그러니까 닭이 있고요. 됐습니까?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어디 있고 닭이 어디 있는데 공을 어디로 던지고 그 다음에 개는 어디서 팔짱을 끼고 엎드려서 뭔가를 꿈꾸고 있네요. 뭐 먹는 꿈꾸나?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The sun is shining on the sky. 뭔 소리예요?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얘기죠. 화창한 날씨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shine 뭐하다? 빛나다. 삼단면신 없었습니까? 네. 오 shine 니네 학교에서는 없었습니까? shine shone shone 하기도 하고요. shine shined shined 하기도 합니다. 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태양이 빛나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고 싶은데 하늘에서 on the sky 하면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죠. in the sky죠.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boy is throwing a ball over the roof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남자아이가 던지고 있죠. 무엇을? 공을 over the roof. 어디로? 지붕 위로. 맞습니까? 맞죠. 됐습니까? over 뭐뭐 너머로 지붕 너머로 지붕 위로. 그 다음에 there is a chicken. 누가 뭐 한다? 치킨이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roof 지붕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on the roof라고 해야죠. 지붕 위에 닭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chicken on the roof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a cat 누가 뭐 한다? 고양이가 있다. on the window 어디에? 창문 아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 dog is sleeping 누가 뭐 한다? next to a boy 그래서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있죠. by하고 beside가 있었죠. besides는 무슨 뜻이라고요? 게다가 됐습니까? 얘는 여기다가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잘 골랐네요. 1번과 3번이 잘못 표현되어 있는데 In the sky와 on the roof 해야 될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알맞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He's swimming. 그는 수영하는 중이다. But the river,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고 있다.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cars are 누가 뭐한다? But the road, on the road. 그렇죠. 도로에 많은 차들이 있다 할 때 on the road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bird is 누가 더? 새가 있다. 그럼 뭐 the cage? In the cage. 케이지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그 우리죠. 우리 새장. 우리 새장. 그러면 새장 위에 있겠어요? 새장 안에 있겠어요? 새장 안에 있어야죠. 새장 위에 있으면 탈출하기 직전이겠네요. 나 봐라 이러면서 나 나왔다 깜짝 놀라겠죠. 온더 케이지에 있으면. 오케이, 전에 보니까 뭐 당근마켓에 보니까 누가 자기 앵무새 잃어버렸다고 좀 찾아달라고 올려놨던데 찾아보려고. 앵무새 되게 비쌀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The Eiffel Tower is 이랬죠? 누가 뭐한다? 있다. 그 다음에 뭐 Paris? In Paris. 이 고유명사기 때문에 더 안씁니다. In Paris, in 구미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she lives. 그녀가 뭐한다? 오케이. 뭐 small village? 그래서 뭐 small village? In a small village. 됐습니까? 그래서 on스는 2번만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But the road? On the road.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이거 강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강을 따라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면 he is swimming along the rive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칼질하기입니다.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어디에서? 어디로? 그의 침실로. 됐습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어? 이거 나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그냥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의 침실로. 이거 다 통째로 Where에 대한 덩어리입니다. 뭐 했다? 들어갔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왔다 뭐 이렇게 했네요. 영어로 했을 땐 지금 우리말스럽게 했을 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토마스가 왔다. 어디서 어디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의 침실로.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 밖으로? 어디 어디 밖으로? out of죠. out of의 반대말은 into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마스가 뭐 했다? came 했다. 어디에서 나와서? Out of the bathroom and went 어디로? Into his bedroom. 그래서 여기 in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into 하는 것이 정답에 있습니다. in 해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into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요게 어떤 느낌이다? 이게 into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느낌인데? Out of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서로 반대말 관계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뭐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거 들어가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T로 시작하는 그거 얘기를 하려다가 많은 거죠.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지 않은 것은 그래서 He ran in front of me in the race. 누가 뭐 했답니까? He가 ran 했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또는 when. 됐습니까? Where로 봐도 되고 when으로 봐도 돼요. 오케이, 그가 뭐 했습니까? 뛰어갔죠? 어디서? 내 앞에서. 나를 이기고 있었단 얘기죠. 그가 내 앞에 뛰어갔다. 언제? 그 시합에서, 그 경주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I가 ran 했죠? 어디에서 ran 했습니까? Behind him. 똑같은 얘기죠. 그는 내 앞에 뛰어갔다. 나는 걔 뒤에 뛰어갔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tower next to the park. 누가 다? There is a tower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다? 타워가 있다. 탑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공원 옆에 탑이 있다. 타워가 있다. 그러면 There is a tower 똑같고 beside the park 하면 next to the park 하고 같습니까? 같죠. By the park 해도 되겠고요.
뭐뭐 옆에란 표현으로 next to or beside by가 같다라는 거 확인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river under the bridge. 누가 뭐 한다? 강이 있대죠. 어디에? 다리 밑에, 다리 아래, 다리 아래쪽에 강이 있습니다. 강이 다리 아래에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there is a bridge. 다리가 있다. 어디에? 강 위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문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under하고 over는 서로 반대말이다. in front of하고 behind 반대말이다. 그 다음에 next to하고 beside는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의 반대말 관계와 전치사의 같은 말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더 middle school is 누가 뭐 한다? 그 중학교가 있대죠? 어디에? 이 근처에, 여기 근처에 있다. 이 근처에 중학교 있다. 그럼 the middle school is 중학교가 있다. not far from here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야? near하고 not far from 하고 같은 말이란 거죠. 가까이에 란 말과 멀지 않은 곳에 란 말하고 같단 말이죠. near, not far from. 그 다음에 the bank is 은행이 있다. across from the hospital 어디에? 그렇죠. 병원 길 건너편에 맞은편에. 근데 the bank is 은행이 있다. along the hospital 어디에? 병원을 따라가면서 있다. 뭐 은행이 되게 길쭉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니죠. 같은 표현이.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 되고 싶으면 along이 아니고 뭐였더라? opposite 건너편에. across from opposite. opposite면 있단 말이죠. opposite. 재미없네요. 때리지 마시고요. 지민아 왜 이렇게 환숨을 쉬니? 됐습니까? 쌤도 알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쌤의 드립이 얼마나 한심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추씨 업상 어색한 것을. Ted and I watched the musical on July 3rd. 오케이.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네요. 일단 첫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했는데? 뮤지컬을 봤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인데 on July 3rd 하면 됩니까? 되죠.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7월 3일 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타임이라서? calendar time이라서 뭐 썼다? 오늘 사용했다. 됐습니까? the musical이 뭐 했다? began 했다. 언제? at 5:30 on Sunday. 그래서 그것이 뮤지컬이 일요일 날 몇 시에 시작했다? 5시 반에. 2번이 틀렸죠. 클락 타임인데 S 써야죠. After that 뭔 소리예요? 그럼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musical 대신 온 거죠. After the musical.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then이죠, then. then의 세 가지 뜻, after that, at that time, if so 중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 중에 그런 다음에는 뜻의 after that, then 같은 뜻이죠. We had dinner. 우리가 디너를 먹었는데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at a restaurant. 어떤 식당에서. 됐습니까? at면 되겠죠. at은 뭐 안 물어봤지만 이럴 때 at면 되겠고요. during dinner. 뭔 소리예요? 저녁 먹는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during 어떤 거 썼으니까 맞죠. we talked and laughed a lot. 우리 뭐 했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렇죠. a lot의 뜻은 많으니야, 많이야.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더라? laughed much.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많으니 아니고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much는 양이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많이 이란 뜻도 된다 했습니다. left much, left a lot.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거 잘 골랐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the first pizza restaurant opened. 누가 뭐 했답니까? 최초의 피자 식당이 그렇죠. 개장했단 말이죠. 오픈했다. 언제? 그래서 뭐 in 1905. 그 다음에 뭐 뉴욕?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연도니까 캘린더 아니 뭐야 캘린더 타임이란다. 월 이름부터 인 쓰면 연도도 인 쓰겠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데다 그래서 뭐하고 뭐에 대한 데 when과 where에 대한 데 되는데 다 in을 써야 하는 경우죠. 그 다음 칼질하기 누가? 어디서? 위에서 뭐하는 중이다? 은 중이다. 그래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중이다. Butterflies are flying. 어디서? Over my hea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어디에? 누가다? 하나의 공이 있다. 하나의 공이 있다. There is a ball. 어디에? Under the desk.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무엇을? 책들을 뭐한다? 내가 가진 습관이니까 이런 표현은 팩트죠. 됐습니까? 나에 대한 사실. 그래서 무슨 시제? 견제 시제죠. 그래서 I read books after lunc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뭐 했다? 딱 봐도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산책한다가 아니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take a walk인데 take에 관 과거형 썼죠. 우리가 산책했습니다. Walk. We took a walk. 어디서? Along the river.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누가? 어떻게? 타고. 뭐 하신다? Go to work 하신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출근하신다? Goes to work. 지하철로? By subway. 또는 on a subway. 그래서 어떤 수단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by subway 또는 on a subw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됐습니까? 방법을 묻는 거죠. 교통수단일 때 by 관사 없이 on a 더 없이 by일 때는 on a 더 없이 by subway 하고요. 관사를 쓰고 싶으면 뭐 in a, in the, 뭐 on the, on a 이런 식으로 쓴다. 예, 계속해서 공통으로 알맞은 말 We go to the gym. 우리가 뭐 한답니까? 체육관 간대죠. On Fridays. 금요일마다. 무슨 타임? 캘린더 타임이죠. 오케이, 금요일마다. On Fridays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On Fridays, every Friday. 금요일마다 체육관에 간답니다. There are some pictures. 누가다? Some pictures가 있다. 됐습니까? 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두 단어로 된 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옛날에 배운 적 있죠. 그렇죠. A few죠. 왜 a little은 왜 안 돼요? 그렇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고 some 뒤에는 some books와 some money가 다 되죠. 지금은 복수명사니까 few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re are a few pictures. 그림 몇 개가 있다. On the wall, on the wall. 벽에 그림 몇 개가 있다. 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I looked for my lost key. 누가 뭐 했답니까? 내가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대죠. 무엇을? 그렇죠. 나의 잃어버린 열쇠를.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붙을 말은 뭐? For 2 hours. 난 2시간 동안 잃어버린 분실된 열쇠를 찾았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lost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일까? lose의 몇 번째 녀석일까요? 오케이, 세 번째 녀석이죠. 두 번째 녀석이면 하다 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실어야 되는 자리에 이거? 어떤 열쇠? 키가 루즈를 한 거야? 루즈를 당한 거야? 열쇠가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진 거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온 거란 말이에요. 루즈의 세 번째여서 입장 밖에 뒀던 시 나의 분실된 열쇠가 뭘 잃어버려? 열쇠가 사람을 잃어버렸나? 열쇠가 막 사람 잃어버리고 오 우리 주인 어디 갔지? 이러진 않죠. 내가 잃어버린 거죠. 열쇠는 잃어버려짐 당했죠. 2시간 동안. 그래서 for 2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누가 뭐 한다? 덕어리 있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어디에? next to the post office. 여자아이가 우체국 옆에 있답니다. next to 뒤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b로 시작하는 이종 세트였죠. 됐습니까? by하고 beside였죠. besides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go doing 또 나왔어요. go doing. 그럼 he went climbing. 그가 뭐 했답니까? 등산하러 갔대죠. 그렇죠? 그러면 뭐 더 holiday 하면 될까요? holiday.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동안? 휴가 동안. 맞죠. 휴가 동안 뭐 하러 갔다? 등산하러 갔다. 휴가면 쉬어야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 뭐 사람들마다 다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집에 있어야죠. 요즘 같은 시국에 어디 가겠습니까? 잘했네. 역시. 됐습니까? 성빈이는 뭐 했어? 아 미안 성빈이 아, 승빈이는 뭐했어? 아 맨날 이 승빈 성빈 어 승빈이는 뭐했어? 누워있었다. 와 확실하게 뭐 멋있게 보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6번 문제. 미주신 부분의 의미에 맞게 바르게 써라. 그래서 my sister is standing more from me 해야 되겠다. 일단 나의 시스터가 서 있는 중이죠. 오케이 어디에 across from me 해야 되겠죠. from을 보고 across from me 하면 되고 across from me의 뜻은 나의 맞은편에 됐습니까? across from이 뭐하고 같다 그랬더라? opposite to 됐습니까? 내가 엎어지면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됐습니까? 이제 저기 뭐야 지민이가 뭐 던질지도 몰라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across from opposite to 의외로 또 승빈이가 던질지도 모르고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선생님 말이면서. 오케이 그 다음 미추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그래서 she cut it on a knife 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몇 번째 컷이에요 이거? 두 번째죠. 과거시제죠. 그녀가 뭔가를 과거시제에 잘랐단 얘기네요. 그럼 뭐 knife? 그렇죠. with a knife. with a knife의 뜻은 칼을 사용하여. 그래서 이 with이 몇 가지 뜻을 우리가 일단 중학생들 알아두면 된다. 세 가지죠. 여기서는 뭐뭇을 사용하여 라는 도구의 전치사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가장 일반적인 뜻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the girl with red eyes 하면 뭐뭇을 가진. 가지고 있는 뭐 같은 얘기죠. 빨간 눈 갖고 있으면 좀 무섭겠다. 오케이, 스위트 홈 같은 느낌인데 약간? 아 검은색이었어? 빨간색 아닌가? 어. 아 다 아 맞다 그래 맞다 까매지더라 그치. 봤어요? 광고만 봤어요. 무서워서 무서울 것 같더라고. 봤습니까? 아 정주행 해버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몇 시에 잤어? 슬슬 나온다 이제. 아이구야. 그러면 호르몬 니들 호르몬이 이렇게 어 잘 활동해야 될 나이인데 그러면 이게 성장 호르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 외에도 수많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ird flew 누가 뭐 했다? 새들이 날아갔죠? over us 우리 위로 뭐 하나도 안 어색하고요. 됐습니까? 이거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ox Larry is lying from the door. 그래서 이거 ly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L I E로부터 왔고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다 뭐하다? 거짓말하다 눕다.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눕다겠죠. 여기 뒤에 이름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let it lying from the door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다? the floor? floor 해야 되겠죠. let it가 바닥 위에 누워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누워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바닥 위에 누워야죠. 자, lie 나온 김에 거짓말하다 일때 3단변신은 lie lied, lied 규칙 변화라 했는데요. 얘가 눕다 할 때는 lie, lay, lane 이라고 했죠. lie, lay, lane 눕다 할 때 3단 변신입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서 게다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물론 뭐 명사로 거짓말했던 뜻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나일 때의 3단 변신과 눕다 할 때의 3단 변신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어쨌든 뭐 Let it lying on the floor 해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Emma is waiting for Sam. Emma가 Sam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n front of the library. 도서관 앞에서 뭐 깔끔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In front of the library. 그 다음에 The cooking class starts. 누가 뭐 한다? 요리 수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뭐 May 25th? On May 25th. 됐습니까? 5월 25일 날 요리 수업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요 대답 듣고 싶... 아 이거 요 대답 듣고 싶다가 아니고 맨날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둘 중에 뭔지 쿠킹이고 됐습니까? 둘 중 뭔지 됐습니까? 둘 중이 뭔지는 알죠? 됐습니까? The cooking class starts on May. 그래서 캘린더 타임이죠 이거? 그래서 on 써야 되는데 이상한 거 썼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I finished my homework before dinner 하고 있네. 누가 뭐 했? 내가 finish도 했죠? What? When?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마쳤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깔끔하게 잘 표현됐네요. 그래서 틀린 표시한 게 A하고 C하고 E네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이래서 듣고 싶다 해서 뭐 지나가 버린 것 같네. 그치? 그쵸. How long 이었네요. 그쵸? How long did you look for your lost key? 였네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쿠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쿠킹 둘 중 뭘까요? 지인? 뭐뭐 하는 것? 또? 뭐뭐 하는 것? 또? 오케이. 그래서 수업이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수업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요리는 사람이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위한 수업?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됐습니까?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수업이 요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할 필요 없겠다. 수업아 네가 요리해. 우린 구경할 테니까. 요리하고 있는 수업은 없죠. 그러니까 이 쿠킹은 러닝맨 같은 러닝이야? 러닝머신 같은 러닝이야?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아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는 것입니다. 는 것. 그런 거 보고 동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8. 밑줄친 부분에 우리말 해석이 잘못된 것은 She sat between Andy and Julie. Julia. 그래서 누가 보다 그녀가 앉아있었죠? 어디에? Andy와 Julie와 사이에. 됐습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he man is across from the drugstore. 누가 다? 그 남자가 이때죠? 어디에? 약국 맞은편에. 깔끔하게 다 있네요. Opposite to the drugstore. There is a pond. 누가 다? 펀드가 있다. 그렇죠? 연못이 있죠. In front of the church. 교회 앞에.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네요. 교회 땅 속에 뭐 지하수가 그런다는 얘기인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walked. 우리가 뭐 했다? 걸어갔대죠. 산책했답니다. From park, from the park to the bus stop.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원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Is the cell phone? 누가 뭐하니? 휴대폰이 있니? Next to the computer. 그렇죠. 컴퓨터 옆에. 이게 뭐야? Is the cell phone? 아, 아이고. 이게 해석이 뭘 것 같아요? Is the cell phone next to the computer yours? 어떤 누가? 휴대폰이.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거. 컴퓨터 옆에 있는 휴대폰 네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전치 이런 거 보고 전치사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덩어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줬다.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줬는데 사실은 전치사 덩어리는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형용사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5번 문장은 오래간만에 형용사로 사용된 전치사 덩어리네요. 전치사 구네요. Next to the computer in the cell phone이 너 거냐? 오케이. 계속해서 19번 대화의 밑줄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그래서 How long will you stay in Boston 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올해 뭐 할 거니? 어디에? 그렇죠. 보스턴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 뭐, I'll stay where in Boston.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은 숫자 시간 단위. 여기에 어는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one이죠 이건. 뭐뭐마다가 아니죠. 어에 두 가지 뜻이면서 했었습니다. one이 될 때가 있고 every가 될 때인데 여기서는 one으로 바꿔 쓸 수 있지 every가 아니다. For one week, 일주일 동안 있을 거다.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during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기 때문에 for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뭔가 틀린 곳이 있는 문장을 골라내야 합니다. She took a taxi to the airport 하고 있네. 누가 뭐 했다? 택시를 탔대죠. To the airport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공원? 아니 뭐야 공항까지. 공항까지. 공항으로 뭐 타고 갔다? 택시 타고 갔다. 공항에서 타고 공항에서 택시 타고 왔으면 이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from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to가 와도 되고 from이 와도 됩니다. 다만 뜻이 전혀 반대가 돼요.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갔으면 아니 뭐 택시를 타고 왔으면 to 쓰는 거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 딴 데로 갔으면 from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to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my piano lesson ends at 7. 누가 다? 나의 피아노 레슨이 뭐한다? 엔즈한다. 그렇죠. 그 중인데 없죠. 클락 타임에 at 잘 썼죠. 7시에 끝난다. 그 다음에 he found the ticket in his pocket. 누가 더? He가 found 했죠? What? 티켓을 where? 틀린데 없죠.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 때 in his pocket 해야 되겠죠. 그의 주머니 속에서 표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planes can fly over the ocean easily. 누가 다? planes가 can fly 한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어디서? 그렇죠? 바다 위에서, 해양, 대양들 위에서 어떻게? 쉽게? 틀린데 없고요. over the, over가 맞는 거죠. 여기 in이 맞냐 틀렸냐, at이 맞냐, to가 맞냐, over가 맞냐 보고 있네요. I visit my grandfather on this Sunday. 내가 뭐 한다? 방문할 거랍니다. 누구를? 할아버지를. 이번 주 일요일 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this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그냥 일요일 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됐었는데 on Sunday라고 하면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this가 들어갔고 this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1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라네요. 뭐 일단 뭐를 테이블을 기준으로죠? 그렇죠. 테이블을 기준으로 위에 뭐가 있고 밑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하겠네요. 그러면 there is a balloon. 이거 잘못됐죠. There is a balloon입니까 이게? There are the 해야 되겠죠. There are balloons over the table. over는 맞겠습니다. 탁자 위에 둥실둥실 떠 있으니까 이걸 또 on the table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There are boxes. 이번에 상자들이 있습니다. Under the table 밑에.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무슨 관계다. Over하고 Under하고 반대말 관계다. 그래서 Over를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Over 8 years old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뭐 over 8 years old면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살보다 나이가 많은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under 7이다 이러면 뭐 under 7은 뭐 free로 드셔도 된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지민이 7살 때 빼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그러면 she ate soup with a spoon. 누가 다? 그녀가? 그렇죠. 숯 먹었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with a spoon의 뜻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숟가락으로 라는 뜻이니까 틀린 것이 없죠. 도구의 전치사 뭐뭐를 사용하여. she ate soup with a spoon. 만약에 she ate soup with chopsticks 이러면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with chopsticks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젓가락으로 국을 떠먹었다.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먹으려면.
그 다음에 미스 스미스 comes. 누가 뭐 한다? 스미스 씨가 어딘 온다는 얘기죠. For Canada. 그러면 이건 이상하죠. For Canada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From Canada 해야 되겠죠. 캐나다에서 오셨답니다. 스미스 씨의 출신지를 얘기하는 무슨 시제? 그러니까 스미스 씨가 어제 왔더라도 스미스 씨의 출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그래서 스미스 씨에 대한 이거 뭐 어제 왔는데 왜 컴즈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제 왔다 이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he arrived here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건. 어제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they usually have lunch. 그들이 뭐 한대요? 보통 점심 먹는데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usually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러는데 빈도부사라 그러는데 일반동사 앞이고 조동사 비동사 뒤죠. 일반동사 앞에 잘 왔고요. 그래서 on noon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그렇죠. at noon이죠. 됐습니까? 12시 정각에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먹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we will have a party. hav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또 그렇죠. throw 됐습니까? 파티를 집어 던지는 게 파티를 던지는 게 아니고 파티를 연다라 그랬어요. We will throw a party.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데이? On Christmas Day. 무슨 타임? 캘린더 타임이죠. 그 다음에 John's family stayed there. John's family가 stayed 했대죠. Where? There. For a month. 한 달 동안 됐습니까? 자네 가족이 거기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For 얘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e이다, every다. 그렇죠. For one month.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X 중에서 동그라미 치고 다른 걸로 고치지 않은 건 1번과 5번이네요. 오케이. ABC에 알맞은 말이 발의가 짝짝인 곳은 그래서 I will travel to 부산도 되고 from 부산? from 부산은 안 될 것 같은데 for 부산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난 부산으로 여행 갈 거다라는 얘기겠죠. I'll travel to 부산, I'll travel for 부산. Okay, I decided 내가 뭐 했다? 결정했다. to go by train.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하기로 기차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Decide는 누구처럼? Want, hope, wish, plan. 맞습니까? 걔들처럼 to-do만 좋아하니까 going 된다 안 된다? I decide to go by train. 기차 타고 가기로 결정했고요. I'll leave. 내가 뭐 할 거랍니까? 음? leave인데? 떠날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살던 장소를 떠나서 부산으로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뭐 September 10th? September 10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from인 애들 조내고 그 다음에 to, for인 거 on하고 아 그 다음에 by하고 on 남아있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sat between my mother or my father. 내가 앉아있었는데 between my mother and my father 됐습니까?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디에 my? 그렇죠. 됐습니까? I sat between my mother and father.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언제? When? Where? 도서관을 향해 뭐 할 것이다? 출발할 것이다. 난 떠날 거다. I'll leave. 여기까지 뭐 다 똑같네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to the library도 되고 for the library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오에 at noon 그래서 몇 번 하고 3번 하고 5번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정답지에는 아니요. 정답지에는 뭐 하나 해도 됩니다. 모두 고르라고 안 했으니까 정답지에는 뭐가 있을 것 뭐가 답으로 있을 것 같아요. For the library가 정답지로 있겠죠. 이런 느낌은 뭐다? 이런 느낌이 바로 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지에는 5번이 답일 거예요. 하지만 3번 했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치사는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당연히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거예요. 됐습니까? 영어는 입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Leave for the library. Leave to the library 좀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leave하고 leave for를 비교했지 leave하고 leave to를 비교한 적은 없어요. leave for 어디로 가자 하는 표현을 leave를 쓸 때는 leave for가 자연스럽게 생각됩니다. 오케이. 오래간만에 전치사구가 어떤 시 역할하는 문장이 나왔네요. 오케이. 누가? 어떤 무엇을? 있는 네 이름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봤단 얘기나 그거 봤다. 됐습니까? 그럼 I saw 했다. 무엇을? Your name. 뭐더 보드겠어요? On the board겠죠. In the board 하려 그러면 뭐 이거 뭐야 게시판을 파내가지고 안에다 쓰고 다시 집어넣어야 덮어야 되겠네요. On the board 해야 되겠죠. Your name on the board. Your name on the board가 뭔 뜻이라고요? 게시판에 있는 네 이름.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치사 구가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했습니다. 전치사 구는 안만 길어봤자 이 표현은 I saw it이다. I saw it. 나 그거 봤어. What did you see? Your name on the board.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명단이었을까? 떠든 사람인가요? 벌점 명단. 게시판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 게시판에 뭐 벌점자 명단 이럴 수도 있고 뭐 잘생긴 사람 명단일 수도 있고 뭐 못생긴 사람 명단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문장 동그라미 X 해라 라는 얘기네요. I'll be at home today. 누가 다? 내가 있을 거래죠. Where? At home. When? Today. 나 오늘 집에 있을 거랍니다. 됐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단계라서 집에 있을 거다. 오케이. 뭐 영어 선생님은 또 학원을 오래죠. 오케이.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 두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reat Wall is on China. 누가 다? 이게 뭘까? 이게 더가 있고 왜 대문자고 왜 대문자일까? 그렇죠. 고유명사이기 때문이죠. 그쵸? 월인데? 회사 이름이다. 그러면 great. 일단, 그럼 단어 뜻은 great wall 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 좋은 벽입니까? great이 뭐 좋은, 멋진, 훌륭한, 대단한 이런 뜻 아니에요? 대단한 이란 뜻이죠. 엄청난, 대단한. 대단한 중국에 있는 대단한 벽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이 영어로 The Great Wall. The Great Wall이 만리장성이라고요. 무식쟁이들아. 선생님 옛날 카톡 프로필에 보면 The Great Wall에서 찍은 사진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 맞아? 이러면서 같은 사람 맞아? 아니랬나요? 오케이. 지나갔습니다. The Great Wall is. 그러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만리장성이 뭐 한다? 있다. 어디에? 중국에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In China. In 구미 하듯이 In China 해야죠. Made at China입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Made in China 아니에요? 됐습니까? 틀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r birthday is after Christmas. 누가 다? 후에 있다 라는 뜻이죠. 이 있다 라는 뜻이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의 생일이 있다. 언제? 크리스마스 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 어울리겠죠 이건. 됐습니까? 언제? 크리스마스 지나서. 그 다음에 There is a rainbow in the river. 누가 다? 레인보우가 뭘까요? 무지개죠. 그러면 in the river면 되게 신기한 무지개겠다. 그렇죠? In the river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Over the river. 그렇죠. Over the river 해야 되겠죠. 강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는 Over the river 해야죠. On the river 하면 무지개가 강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useum is
At front of 뭐 이건 뭐 뭡니까? 그래서 박물관이 있다. 어디에? In front of the bank 해야 되겠죠. 은행 앞에 있다. 오케이. 뭐 이렇게 틀린 게 많아. The music room is. 그래서 누가 다? 음악 교실이 있다. 어디에? 4층. 4층에 하고 싶으면 on the fourth floor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들은 몇 층에 할 때 뭐라고요? On the fourth floor 됐습니까? On the seventh floor, on the fourteenth floor 이런 식으로 14층에, 뭐 7층에, 4층에 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front of the bank 통째로 외워도 over the river after Christmas in China at home at home 통째로 많이 나오니까 익혀둬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on the first floor 통째로 익혀둬라. 그럼 X 표시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일정표를 보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괄호 안에 지시를 완전한 문장으로 쓰랍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캘린더라 그러고 캘린더에다가 뭐라 뭐라 이렇게 써놨는 거 이런 걸 보고 스케줄이라 그러죠. 스케줄 정도에 다 쓸 줄 아시죠? S-C-H-E-D-U-L-E 됐습니까?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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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스케줄 캘린더 S-C-H-E-D-U-L-E 자 그리고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네 생일 언제 할 때 My birthday is on December 12th 하면 되겠죠 TH 안 붙여도 되긴 되는데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캘린더 타임이니까 on 썼네요 When I... 예? It 해도 됩니다 It is on December 12th 됐습니까? My birthday 안 만기로봤자 it 하면 되니까요 When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언제 갈 거냐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on December 15th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 요일로 답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on Friday가 답이네요 됐습니까? 틀렸네요 on Friday 금요일날 오케이 okay. 요일과 날짜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싶으면 I'm going to go to the movies on December 15th 쉼표 Friday 뭐 이렇게 하면 되겠.. 아 Friday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 On Friday 쉼표 December 15th 이런 식으로 날짜와 요일을 다 같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원래 순서가 요일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방을 보여주고 어디 뭐가 있다 뭐 가방은 뭐 뭐와 뭐 사이에 있어 보이고 책이 뭐 위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벽에는 뭐가 또 있고요 뭐 그렇네요 뭐 옆에는 뭐가 있고요 이랬네요 그래서 더 백팩을 주어로 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하필이면 얘를 하라 그랬는데 between을 쓰라 했으니까 뭐랑 뭐 사이래 얘랑 얘 사이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backpack is 목이 막 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있다 between the desk and the bed 이 더는 왜 써야 될까요? 그림에 지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할 날 더죠 더를 써줘야 됩니다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무슨 품사랑 무슨 품사야 명사랑 동사입니다 명사랑 동사 됐습니까? 동사는 무슨 시제 써야 될 것인가를 괴롭히고요 그 다음 명사는 관사를 써야 될지 관사를 쓴다면 어를 써야 될지 더를 써야 될지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단수로 해야 될지 복수로 해야 될지 서술형 문제에서는 얘들 쓸 때 항상 생각하고 나서 써야지 막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Between desk and bed 이렇게 쓰는 일은 없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할 때나 이렇게 쓰죠. By bu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체어를 주요로 하는데 책상과의 위치 그러면 이제 의자가 책상 어디에 있습니까? 책상 밑에 있습니까? 책상 앞에 있죠 책상 앞에 있다고 해도 되고 책상 옆에 있다고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책상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겠죠. 그게 일반적인 표현이야. 앞에가 원래 정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의자가 있다. The chair is. 그 책상 앞에니까 in front of the desk라고 해야 되겠죠. In front of the desk. 또는 뭐 beside the desk 해도 되긴 하지만 예? 근데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건 in front of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예,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데스크 같은 명사 쓸 때 제발 명사를 그냥 쓰는 일은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뭐 어떤 과목 명칭에 아무것도 안 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식사 명칭에 아무것도 안 쓴다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그래서 누가? How long? 이거 뭐 하러 간다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go doing 쓰라고 했고 go doing 써놨네요. 캠핑하러 갔다. 딱 봐도 무슨 시제예요? 뭐야? 딱 봐도 과거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갔다. We went camping. 갑자기 바뀌었네? 어디 갔어? 아까 틀린 놈 거 어디 갔어? 이놈 시키. We will go는 무슨 will go야? 어? We went camping 해야 되겠죠. We went camping. 그 다음에 for 3 days 됐습니까? 뭐 3 영어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 알죠 뭐. 오케이. Day 했습니까? Days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어디로? 오케이. 자 안으로래요. 안으로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대말도 살펴봤죠? 됐습니까? 뭐하고 있다? 걸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some people 이거 무슨 시제예요? 진행해야죠. 현재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이걸 현재로 하면 현재 시제는 뭐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맨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건 진행형으로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people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they are walking into the building. They are walking into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 외에 딴 거 있나요? 자 이건 시제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into 써야 되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더를 안 쓰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 안으로는 뭐였고 into고 뭐뭐 밖으로는 뭐였는데 out of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이건 뭐였다 이거 두 개 합치면 through라 했죠. 만약에 몇몇 사람들이 건물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렸으면 some people are walking through the build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nto와 out of를 합치면 through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문제는 뭐냐 ABCDE 중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문장을 찾아서 바로 고쳐라 그 다음에 밑줄 친 게 우리말이니까 우리 영어로 써라 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다? 제임스가 lives on the where? The village. 어떤? Near Seattle. 됐습니까? Seattle은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구미 대구처럼. 제임스는 시애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에 산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 the village? In the village. In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 근처니까 Near Seattle 이런 것들 올바르게 썼는지 보고 있는 건데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제임스에 대한 팩트니까 lives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ommute란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 His father가 뭐 하신다? commute 하신다. From Seattle every morning. 오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 아빠 제임스의 아버지께서 commute라는 동작을 하신대요. 딱 봐도 동사죠. 어디서? 시애틀에서. 언제?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아버지니까 시애틀에서 시애틀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뭐 하실까? 그렇죠. 또 뭐라고요?
그렇죠. 커뮤트 출근하다. 출근하다. 그럼 이거 어 앞에서 나왔던 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고즈 투 워크하고 같은 뜻이죠. goes to work. 커뮤트 통근하다라는 뜻입니다. 통근하다. 아, 있었나요? 아, 있었네요.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잘못됐나요? 제임스가 시애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에 사니까 일단 어디라고 봐도 뭐한 거야? 제임스가 사는 동네가 어디에 속해 있다? 시애틀 안에 있다고. 시애틀가 워낙 큰 도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일터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from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아니면 시애틀로 갈 수도 있고요. 아 가만 있어봐. 그 뒤에 문장에 문제가 있네. He works in Seattle 하고 있네요. 그가 뭐 한다? 시애틀에서 일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from이 안 되네요. from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to라 해야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가 지금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시애틀에 있는 게 아니고 시애틀 근처에 있는 동네에 사니까 시애틀로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애틀로 통관하신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from이 아니고 to 해야 되겠네요. 뒤에 문장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is father, James' father works in Seattle. 시애틀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뭐 구미 같은 데 사는데 대구로 통근 가신다. 일하러 가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문장인 거예요, 지금. He goes to work. 아버지께서는 뭐 하러 가신다? 일하러 가신대죠. Goes to work.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Goes to work. 한 단어로 하면 commute. 어떻게? By car. 차 타고 통근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He works from 9 a.m. to 5 p.m.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됐습니까? Okay. From A to B 잘 썼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신다. 틀린 데 없고요.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누가? 제임스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뭐한다? 간다. 무슨 시제 써야 돼요?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제임스 goes. 그 다음에 뭐? 그렇죠. where 올 차례죠. to school. 그 다음에 when 올 차례죠? when? when에 대한 대답? after breakfast. breakfast도 다 쓸 줄 아시죠? b-r-e-a-k-f-a-s-t.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는 거 뭐? by come 되겠죠. 됐습니까? bye. 오케이. 자, 얘는 꼭 지켜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얘는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어요. James goes to work by bike after breakfast. 오케이. where에 대한 go, 얘, 얘는 왜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하냐? 이게 뜻이 가다잖아. 가다. 그렇죠? 그럼 가다 다음에 가다라는 의미랑 친한 게 어디가 친할까요? 언제가 친할까요? 어떻게가 친할까요? 그렇죠. 어디가 친하겠죠. 됐습니까? 이 순서는 지켜주셔야 되고 after breakfast와 by bike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by bike 바꿔 쓸 수 있는 건 riding a bike. 동사를 여기다 쓸 수는 없죠. on a bike 또는 riding a bike 이런 표현들 자전거 타고서 라는 뜻으로 대신 쓸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by bike 대신에 riding a bike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울 때 등장하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임스 고. 이 세상에 제임스 고가 어딨니? 뭐 중1이야? 예, 중1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학원 초딩들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딱 봤는데 야,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슬슬 유도합니다. 그렇죠?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선생님 여기 S 있어요. 데이입니다. 이 지랄합니까? 히잖아요. 히. 응? 죄임들이냐. 죄임들. 응?
힌데 he go가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어야 돼? does요. 스코. 위더 바이크는 도대체 뭐야? 뭐 자전거를 사용하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왜 타임이네요? 백이면 나 어디서 줘? 보자. 아 빨리 해. 그래서 계속 해. 자 캘린더 타임이긴 한데 이거부터는 히스가 했어. 여덟 뭐 말 예를 들어서 뭐 10월 3일 날 이럴 때도 그것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인 옥토버 하면 다 틀렸어. 네. 어, 그럼 그렇게 이게 뭐부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까먹기 전에 지금 준비해 놔야지. 그렇고요. 시제 파트 할 거니까 준비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치우고 학원 문법 원 전치사 퓽 페이지 쭉 컨트롤 P 자 계속해서 시제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익히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파트라고 했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자, A.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지민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 완성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They went to Jeju yesterday. 그러면 결국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서 무슨 시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과거 시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거 끊어야 할게면 누가 다? They가 went 했다.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무슨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않는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제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제 제주도로 갔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언제 제주도로 갔니? 라고 묻는 질문과 답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They have gone to 제주도 yesterda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그런 문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2번 승빈아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나는 3주 동안 있었다. 어, 그러면 완성시키면?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자, 선생님이 I have been to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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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세 개 이제 한번 써보면 I 잠깐만 이건 건드리면 안 되지.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 아이 또 이거 불러다 해야 되나. 너는 닫고 너는 닫고 미리미리 해놓을 걸. 자 이제 선생님 뭐뭐뭐 세 개 씁니까?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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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몰라요 선생님. 그래서 뭐? 세 가지 비교하는데 뭐예요? Have been to 하고 그 다음 뭐? Have been in 하고 그 다음 뭐? Has gone to를 비교한다 했죠? 자,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인구미 쓸만한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거라 했죠. 그래서 I have been in 구미 다음에 뭐 쓸까? F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도 된다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몇 년생이야? 그러면 2007 이렇게 하든지 또는 어떻게 된다 했냐 이런 식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녀석 뭐 공통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14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14년 동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다 이제 관로하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어요 이거? 이런 게 바로 계속이라고 그랬죠. 계속 어디 어디에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I have lived in Gumi for 14 years.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Have been in은 어디에 계속 살다, 어디에 계속 있다 라는 뜻이다. 계속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have been to의 예문은 뭐 할까요? 뭐 묻는 문장 할까? 뭐 좀 유치한 질문. Have you been to Seoul? 뭔 소리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서 많이 쓴다 했죠. Have you ever been to Seoul?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라 했죠. 너는 한 번이라도 서울 가본 적이 있냐? 야, 너 서울 가본 적 있어? 바보라나. 됐습니까?
오케이. 한 살짜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서울 가봤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have가 아니고 has를 썼죠? 자, 이거 아무거나 예문은 뭐였더라? He has gone to his country. 뭐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고, 뜻은 뭐고, 그는 그의 나라로 가버려서, 그래서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뭐다? 결과라 했죠. 왜 결과라 그러냐? 여기다가 이제 결과면 선생님이 관로하고 뭐로 시작하겠어? So, 다음에 뭐라 그러게요? He is in his country.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다? 그의 나라에 있다.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잠깐 왔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 결과 그는 그의 나라에 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어요.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면. 됐습니까? 완료경하고 계속 결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의 뜻은 내가 have been to니까 난 뉴욕 사람이란 말이야. 뉴욕에 관광 갔단 말이야. 관광차 갔었단 말이야. 난 뉴욕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I have been to New York. 그러면 for 3 weeks의 뜻은 3주 동안. 됐습니까? 난 가본 적, 뉴욕 가본 적 있는데 3주 동안 가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ave been to니까 지금 이 사람은 뉴욕에 있어. 뉴욕에 갔다 왔기 때문에 뉴욕 말고 딴 데 있는 거야. 딴 데 있는 거죠. 나 가본 적이 있다 합니다. 3주 동안 뉴욕에 가봤어. 3주 동안 뉴욕에 있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승빈아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아 참 승빈이 아까 시켰지? 지인이 차례구나.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그러면 얘는 아 참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해달라 그랬었는데 안 했나? 얘는 아닌가?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얘는 아까 가르쳤을 때 경험적이라고요. 근데 경험적 용법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for 3 week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어 선생님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무슨 용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랫동안? 3주 동안. 3주 동안 있었다. 그럼 이건 무슨 용법으로 착각할 수가 있겠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네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땐 어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일 때가 많다? 계속적일 때가 많다 그랬는데 얘는 왜 계속적이 아니냐면 여기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 I have been to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뉴욕에 있는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야. 그냥 체류 기간이 몇 주였다? 3주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무조건 계속적 용법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건 아닐 때도 있어요. 경험적이야. 나는 뉴욕에 3주간 있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뉴욕에 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요렇게 3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3주 동안 있는 게 어디까지 못 왔어? 현재까지 못 왔어요. 왜? 경험적 용법이기 때문에. 뭘 썼기 때문에 경험적 용법이 된 거야? Have been to를 썼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뉴욕으로 이사 온 지 3주째야. 그러면 이 사람은 3주 동안 뉴욕에 있은 거니까 나 뉴욕으로 이사 온 지 3주 됐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뀐다? I have been in New York for 3 weeks 하면 그건 무슨 주용법으로 바뀐다? 계속적으로 바뀐단 말이야. 나 이사 온 지 3주 됐어. 3주 동안 뉴욕에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이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경험. 그렇죠. 이거 경험이죠. 그러면서 before에 대해서 before랑 뭐랑 비교했어요? before랑 ago랑 비교했잖아요. 왜 비교합니까?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뭔데? 전에인데 얘를 보고 좀 선생님이 이상하게 얘기했죠. 무슨 전에? 덩어리적 전에라 그랬죠. 됐습니까? 제니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의 전에? 지금까지의 전에. 됐습니까? Three days ago는 무슨 뜻이야? Three days ago.
3일 전에 3일 전에 됐습니까? 3 years ago 3년 전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버려? 언제? 3년 전에 3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거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무슨 무슨 어거 이렇게 하면 그건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 그냥 뭐 제니가 그 만화 영화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as Jenny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했죠. 본 적이 전에 본 경험이 있냐라고 경험을 묻고 답한다. Has she seen it before?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Has she seen it before? Has Jenny seen it before? Has Jenny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전에 본 적 있어? 경험을 묻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승빈아 4번 이거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승빈이는 해석을 시키면 어떤 예를 들어서 first의 뜻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어떤 단어의 뜻이 있어 그래 물론 그러면 그 애랑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뭐야 뜻이 이렇게 번질 거 아니야. first가 그럼 뭐 first의 뜻이 1등으로 왔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만 쓰면 이건 1등으로 뭐 이런 식으로만 쓰이는 겁니까? 그 first의 느낌이 뭔가가 있으니까 좀 우리말스럽게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We first know him. 우리가 know him. 그를 알게 됐단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 years ago 뭔 뜻이야? 10년 전에. 그럼 이거 뭔 뜻을 만들어? 우리가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그를 처음 알게 됐어. 처음 만났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그래서 몇 번 문제랑 똑같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1번 문제랑 똑같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과거 시제 써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유죠.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어제. 그 다음 10 years ago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우린 처음 그를 10년 전에 알게 됐어. We first got to know him. 자 그리고 이 표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던 건 뭐다? Get to do입니다. Get to do. Get to do. Get to do. Get to do.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get to do 쓴다?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Get to know. 알게 되다. 됐습니까? Get to meet. 만나게 되다. Get to eat. 먹어보게 되다. 뭐 이런 뜻이겠죠. We first got to know him. 우린 처음 그를 알게 됐어. 언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응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그를 10년 전에 처음 알게 됐으면 자, 이 4번 문장을 이 문장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렇게 쿵. 우리가 알게 된 게 언제다? 10년 전이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썼는데 과거 시제 썼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런 느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우리가 한 행동은 뭐죠? 그쵸. 우리는 계속 그를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라는 말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10년 전에로 계속 쓰면 안 되죠. 이 느낌을 바꿨으니까 10년 전에 라는 의미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10년 전에 알게 됐어. 근데 그 계속 알고 있으니까 10년 전에는 우리말 해석 뭐로 바꿔야 돼? 그렇죠. 10년 동안으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 힌트 다 줬어. 똑같은 표현을 단순 과거로 했을 때는 이런데 똑같은 내용을 현재 완료로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My broth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조사를 시켰는데 이거 무슨 조용법이디 지민아? 그렇죠. 명사적이죠. 그러면 요건 무슨 적이디? 오케이. 이것도 명사적입니다. 이거 뭐 할 때 배웠습니까? 투 리드만 보고 공부하면 안 되죠. 뭐랑 합쳐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How to read. 뭐 플러스 투두라면서 배운 적 있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at to eat. 무슨 뜻이야? What to eat. What to eat. What to eat이 무슨 뜻이겠어요?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겠죠. 무엇을 먹을지. 됐습니까? 네. I don't know what to eat. 한번 보겠어. I don't know what to eat.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when to have lunch 하면 뭘까요? 언제 점심을 먹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to make pizza 하면 뭐예요? 그렇죠. 피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어떻게 피자 만들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전부 다 I don't know랑 붙였을 수 있겠네. I don't know how to make pizza. I don't know what to eat. I don't know when to have dinner, when to have lunch.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무슨 적용법?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 뭐만 없다 그랬어. 뭐만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만 없다 그랬죠. 아, 여러분들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안 다뤘나? 내가 설명했지 싶은데? 아, 여기서 안 나왔네. 아, 여기서 안 나왔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미리 얘기 왜 말씀드리면요. 아, 아깝다. 좀 더 갈굴 수 있었는데. 오케이. 뭐만 의문사 플러스 to do라는 거 좀 이따가 이제 여기에 to 부정사 파트 할 건데요. 뭐만 없냐 하면 why to do는 없어요. what to do 있고 when to do 있고 where to do 있고 which to do 있고요. who to do 있고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하면 되겠죠. Who to love. 누구랑 대화를 나눠야 할지 Who to talk to.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Why to do만 없습니다. Why to do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했네. 재밌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완성되면 지민아 이거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어. 어떻게 읽는지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습니까? How to read를 to learn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럼 그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어, 영어로 해야죠 이제. 어. 예. 아, 괜찮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어 그렇죠. 이게 무슨 시제 선택했고 과거 시제 선택했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똑같죠. 끊어있게 봤더니 뭐 my brother가 뭐 했다, started 했다, what to learn how to read 하는 것을 읽는 법 배우는 것을 그 다음에 last wee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지금은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인데 똑같은 내용을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지금 이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로. 우리말로 어떻게 현재 완료 시제가 될 건지 생각해 보면 지금 써 있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의 뭐 남동생이라 할게요. 배우 뭐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으면 남동생이겠지 뭐. 자, 그러면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하면 나의 남동생,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하겠다는 얘기는 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나의 남동생이 계속한 동작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현재 완료 시제로 하고 싶으면
자, 지난주에도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뀝니까? 오케이.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지난주부터 시간의 덩어리로 바뀌었죠? 오케이. 뭐 해왔다? 아, 시작을 계속 하는 겁니까? 계속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하기로 했던 거. 아,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이거부터? 예, 이거부터 먼저 하면 누가 다? My brother가 has 그렇죠. learned what? How to read.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My brother has learned how to read. 그래서 계속 배워왔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Since last week.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last week는 when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그냥 last week가 아니고 since last week 하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How long?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교과 중에 계속적 용법이죠. 지금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기 시작한 거 언제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언제? 지난주에 됐습니까? 지난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냥 last week가 since last week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도 똑같은 표현. 일단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의 해석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를 뭐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10 years ago, 10년 전에. 그럼 중간에 모르게 됐을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건 뭐를 어떤 동작을 쭉 해온 거야? 그렇죠. 그럼 10년 전에는 뭐로 바뀐다? 10년 동안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를 계속 알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렇죠. We have known whom? Him. How long? 10 years. 됐습니까? We have known him for 10 years. 하고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하고 결국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다. 됐습니까? 10년 동안 알고 있으면 처음 만난 건 언제? 10년 전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고 지금도 know를 해. 지금은 don't know야. 지금도 know죠. don't know가 아니죠. 지금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계속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제를 넘나들 줄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뭐야 넌 자꾸. 관로안의 말을 빈칸의 현재 완료 시제로 써라. 이건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성시키고 나서 무리말로 뭔 소린지 한번 해보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두부 써도 있어. 얘는 완료다, 경험이다, 계속이다, 결과다 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의 1번 지민. 예, 쉬. 지민.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해석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번 지민. 아, 지인.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오케이. 그래서 3번.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계속해서 4번 지민이. I think that 여기는 생략된 말이보다 대시죠. 뭐한 대시예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나는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5번 지민이네. 아, 지인이네.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 승빈아 1번은 무슨 뜻이니? 오케이.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 됐습니까? 그녀가 언제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해서 kept a diary in English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해 안 해? 그렇게 그런 습관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민아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는 뭔 소리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계속이죠. 오케이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예요 이거? How long? How long인데 그림 그려보니까 지금도 서로 알아 몰라? 지금도 알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계속적 요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아 세 지상 사이의 서로는 뭐디? 어멍입니까? 아닌데요. 뭡니까? 그렇죠. One another죠. 했습니까? One another. 세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승빈아.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뭔 소리겠어 이거? 오케이 존재한다 존재 there 플러스 be 동사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걸 현재 완료로 표현한 거죠 여기에 has가 아니고 have인 이유는 many earthquakes 단수야 복수야 만약에 여기에 단수라면 여기에 has가 와야 됩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야 결과적인 용법이다 so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so 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so 그래서 캘리피언니아 없어졌습니까? 뭐 so라고 마땅히 뭐 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경험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해서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이렇게 얘기했어. 아, 나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지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ow often? 자,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 설명할 때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주로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적 용법이라 했죠. 됐습니까? 있었던 적이 있다. 많은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전체 시제는 무슨 시제입니까? 전체 4번 문장은 전체 시제는 현재야. 근데 뒷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You have met him.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그래서 이거 일단 무슨 소리야? 아 이건 해석은 다 했죠. 난 생각하기에 네가 그를 전에 한번 만나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민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고 같아? 오케이. 자, 이 once가 무슨 뜻이고? 한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How many times,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거 무슨 용법이야? 경험이죠. 네가 그를 전에 한번 만나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게 경험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진 이거 뭔 소리야? 왜요?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 Where? 오케이. Walk의 뜻을 의미 좀 느낌을 살려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경험.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건 칼로 두부 썰듯이 못하는 거예요. 뭐의 느낌도 있고, 완료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느낌도 있는 거예요. 완료라고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에서 already네요. Already. 이미
워크의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완료적 용법이라 한다. 그리고 해석은 인류는 이미 달 위에서 걸어봤습니다. 걸었습니다. 여기에 맨이 인류란 뜻입니다. 인류는 이미 달 위를 걷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적인 어떤 냄새도 나요. 경험적 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already가 있어서 완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지붕은 어법상 뭔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데, 제가 주문한 건 three tim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times. 그러면 I have been in Japan이야? I have been to Japan이야? I have been to Japan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경험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본에 세 번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죠. I have been to가 뭡니까? I have been to Japan. 그래서 three times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그렇죠. 자신감 있게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됐습니까? 정말 앞으로 여러분 대화 파트에 많이 만나보게 될 표현입니다. Have you been to? 됐습니까?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몇 번이나 일본 가봤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다. 오케이,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오케이, 2번 지민 어떻게 읽으면 되겠다? My sister lost her umbrella last week. 자, 지금 무슨 시제를 무슨 시제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현재 완료를 왜 그래야 되죠?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시스터가 lost 했는데 what? Her umbrella when?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떡하니 있다? 오케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순간에 쿡 찍은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걸 덩어리야? 쿡 찍은 거죠? 그래서 쿡 찍는 시제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My sister가 지난주에 우산을 잃어버렸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진, 이거 해석 완료되면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부터 먼저 하면 3번이요? 예. 오케이, 그러면 바르게 읽으면 어떻게 된다? 17. 됐습니까? 그렇죠.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7 또는 2017. 그러면 얘는 승빈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그렇죠. 계속이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셀리가 중국어를 배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민아, since 2017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그렇죠. learned. 됐습니까? How long has Sally learned Chinese?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어를 배웠니? 됐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얘도 현재 완료 시제 이제 배우고 있어. 그렇죠. 고생길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얘는 먼저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승빈? He was out when I called him. He was out when I called him. 뭔 소리예요, 해석은? 그가 나갔을 때 나는 그를 부른.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를 엉뚱한 데다가 놓고 해석을 한다니까? 어? 요렇게 내가 분명히 끊어읽기를 요렇게 할 것 같지 않아? 그쵸? 그럼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 끊어읽기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어? He was out when I called him.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석이 뭐겠다?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나갔을 때 그가 나가 그냥 얘는 누가 다로 해석하면 되잖아. He was out. 누가 다? 그 밖에 있었대요. When I called him. 그래,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럼 밖에 있었다.
왜 계속해서 접속사의 위치를 엉뚱한데 놓고 해석합니까? 그놈 이렇게 뭐 재미로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 called him 이 느낌을 하면 내가 전화했던 건 어떤 과거의 어떤 순간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승빈? 내가 전화했을 때 그는 밖에 있었다. 내가 전화했을 때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When was he out? 그는 언제 밖에 있었어? When I called him. 내가 전화했을 때. 됐습니까? 그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이거 현재 완료 시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전에 Matt을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다? I have met whom? Matt. Matt이네. I have met Matt. 그 다음에 전에 before. 덩어리적 전에 이 말이죠. I have met Matt before. 그래서 너는 만난 적 있니? 전에 만난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met Matt before? 하고 했고 경험적 용법이니까 ever 같은 걸 넣어서 Have you ever met Matt before?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짐은 이미 점심을 먹었다. 그래서 이로 시작하는 동사를 썼을 때는 짐 has eaten what? lunch? 아 참 미안합니다. already 용이 넣어야 되네요. 미안. Jim has already eaten lunch. 또는 Jim has already had lunch. 됐습니까? has had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Jim has already had lunch.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다음 파트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여러분들 워크북도 풀어요? 예, 풀어 보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도가 바쁘기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Sunbin이 학교 결정했지? 어디로? 현입? 수민이 어디로 했는지 알아? 몰라? 오케이. 언제들 하십니까? 학교도 결정했죠?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부모여고. 또 부모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